2017학년도 프라임 칼리지 신편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4일 방송대 서울지역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편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입학식에서는 특강을 마련해 프라임 칼리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우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학부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수와 전공 튜터를 소개하고 전공 안내와 학습 설계가 함께 진행돼 학우들의 프라임 칼리지 적용을 도왔으며 학부별 동기생과 선배와의 만남 자리를 통해 1학기를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프라임 칼리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편입생들의 알찬 1학기를 응원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졸업학력평가 논문 시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졸업논문을 부과하는 학과의 재적생 중 직전 학기까지 84학점 이상을 취득했거나 복수 전공학과나 연계 전공의 전공과목 15학점을 포함해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졸업논문 계획서와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논문 주제는 학과별로 제시된 논문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0일까지 논문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졸업논문 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 맞춤 정보, 학사 정보, 졸업학력평가 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출 메시지와 접수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학우들은 미리 준비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과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원격 대학인 방송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체에서 나서 학생 및 교직원의 성인권 예방과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생처가 2월 24일 대학 본관 3층 소강당에서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과 학생 인권 관련 정책 포럼을 열고 서울대와 서강대 성인권 정책 전문가로부터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박찬성 변호사가 대학 인권보호기관 구성과 운영 사례를,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김영희 교수가 자교의 성인권 정책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방송대에선 학생통합연구센터 은혜경 연구원이 우리 대학 정책과 상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학생이 10만이 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혼재된 방송대 특성을 감안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학생처에서는 인력과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법률봉사단 상담을 활용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한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대신문 이유리입니다.